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였는데, 어쨌든 저희가 공연을 준비하듯이 하나의 공연을 이렇게 본 거였어서 뭐 진짜 멋있더라고요. 많이 힘드셨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온전히 이런 곳이구나, 패션위크는, 이거를 느끼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경험이었고, 너무 행복한 경험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만나기만 하면 되겠다, 여러분. 만나서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연배우 얘기도 정말 할게 너무 많고.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있으실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뭔가 팬이어서 그냥 팬으로만 있고 싶은 느낌 뭔지 아세요? 뭔가 너무 팬이라 이게 뭔가 만나면 뭔가 안될것 같은 느낌,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만났는데 제가 원래 형님을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너무 따뜻한 분이셨어서 감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멋있고 따뜻하신 분이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요 근래에는 그래도 좀 바삐바삐 살고 있는데, 슈치타가 저 애청자입니다, 완전. 슈치타 너무 즐겁게 보고 있어요. 신동엽 선배님도 나오셨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참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겨주고 하신다. 물론 슈가 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저희에게 해주시는 얘기인 것 같고, 또 이걸 이 방송을 봐주는 모든 분들한테 해주는 얘기들 같아서 되게 몽글몽글하게 방송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틈날 때 수치다 보는 게 낙이고, 네,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태양 선배님이 지민이 영상 본거 봤어? 저 봤어요. 저도 참, 예, 참 저더라고요, 정말. 예, 너무 쑥스러웠고, 그때가 제가 나이도 많이 어렸고, 참, 뭐, 어떻게 제가 또, 예,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떻게 방탄이 됐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요즘이네요. 근데 또, 너무 뭐, 자책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할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서 더 성장하고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가득가득해서 의기소침 안 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빠 우정 타투 보여주세요, 이거요. 뒤에 들어오셔서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감기 아니고 이노염이 걸려서 목에 염증이 좀 있었어서 목이 회복이 안 돼서 약간 목소리가 이런데 거의 회복이 다 됐어요. 목소리만 이제 돌아오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한 3분 정도 있다가 가봐야 될것 같아서 벌써 좀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좀더 길게 얘기하고 같이 있고 하고 싶은 얘기도 참 많고,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좀 터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여러분들과. 요즘엔 그래도 밥 같은 거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응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따뜻한 마음 감사하게 받으면서 여러분들과 빨리 만날 수 있게 제가 또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고 또 약속 지켰어서 미안하고 당연히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기억하고 있어요. 아, 맞아. 또 라이브 오면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파리 패션위크 갔을 때 너무 많이 와주셔서 또 감사했고, 또 이제 영상으로도 사진으로도 보고 봐주셨던 아미 여러분들 진짜 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앨범에 관해서는 좀더 완벽히 준비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과 다음에 와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틈틈이 좀 사진 같은 거나 여러분들과 이렇게 일상 같은 거 나눌 수 있으면 할 테니까요. 네. 제가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아프지 마시고 식사 꼭 챙겨 하시고 날 풀렸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날 풀려갈 때 제일 감기 잘 걸리니까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마음 조심하시고 몸 조심하시고 그렇게 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영화 보러 간다고 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영화 보러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다음에 목 건강히 돌아왔을 때 노래 같은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즐기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이렇게 여러분들 글 이렇게 봐서 좋았고 짧은 시간인데 엄청 많이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해요. 금방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따뜻하게 입으시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끕니다. 끕니다, 여러분. 반가웠어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아,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생각보다 되게 건강해요. 몸만 조금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안녕.